신기한 샘물.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을에서 인기가 최고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1등,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도 1등, 착한 일은 모두 1등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바로 예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한편 마음씨 나쁜 영감님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씨 나쁜 영감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1등, 맛있는 음식을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도 1등, 나쁜 일은 모두 1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나쁜 영감님에게 배가 너무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나쁜 영감님은 나도 쫄쫄 굶게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녀를 내쫓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착한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주먹밥을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점심으로 먹어야 할 주먹밥이었지만 착한 할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소녀에게 주먹밥을 양보했어요. 주먹밥을 나누어준 착한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산새도 할아버지를 따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산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어요. 착한 할아버지가 산 속에서 샘물을 발견했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던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산 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지요. 할아버지가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 멀리서 젊은 총각이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마누라! 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모르는 총각이 마누라라고 부르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내가 바로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냈어요. 만약 우리 영감님이 맞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거야 물론 우리를 닮은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갖는 것이지요.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마신 신기한 샘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할머니 얼굴에 있던 주름이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할아버지는 멋진 총각이 되었답니다. 나쁜 영감님은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젊어지려고 신기한 샘물을 마셨어요. 벌컥! 신기한 샘물을 한 모금 마시자 나쁜 영감님의 굽은 허리가 쭉 하고 펴졌어요. 벌컥! 벌컥! 신기한 샘물을 두 모금 마시자 나쁜 영감님의 대머리 이마에 머리카락이 자라났어요.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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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샘물을 세 모금 마시자 나쁜 영감님의 얼굴이 젊은 총각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나쁜 영감님은 더 젊어지고 싶었어요.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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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샘물을 네 모금 마시자 나쁜 영감님의 키가 어린아이처럼 줄어들었어요.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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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컥!
신기한 샘물을 다섯 모금 마시자 나쁜 영감님은 젊어지다 못해 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나쁜 영감님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나쁜 영감님을 찾으러 갔어요. 샘물 앞에는 영감님 대신에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는 아기만 있었어요. 아기를 갖고 싶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가 된 나쁜 영감님을 집으로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